영상 끊죠. 저기 미끄러지다니. 저 케이지 생겼죠? 이걸 되지 씨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. 난 혹시 저기 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봤는데 실제로 그렇더라 라는 놀라운 결론이. 자, 사진의 도시는 BGM이 되게 아름다워 보여서 되게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전혀 그런 곳이 아닙니다. 빚이 안 나오냐? 이게 애초에 길이 아니었구나. 결국 오게 됐어요. 다시 합시다. 시발 다시. 그래도 시발 명색이 첫 스테이지인데. 이렇게 사람을 대놓고 엿먹을 수 있나.
BGM 안 나오죠? 무섭게. 지금 꼬였나? 오! 야야야! 대체 왜 지형 아래쪽에 잉크로 된 바다가 있을까? 혹시 이해가 가니? 난 이해가 안 가는데. 이거 그 도스박스라도 그런가요? 연필 색깔 바뀌었네. 원래 이거 색깔 아니었는데.
연필 저게 잡는 게 안 됩니다. 그러니까 한 번에 위에 착지를 못하면 그냥 뒤지는 거야. 중간 저장. 어떻게 내가 죽었을 줄 알고 이렇게 또 피를 주시네. 저건 또 어떻게 지나가? 상식적으로 좀 길을 내주면 안 될까? 연도 어떻게 밑으로 내려갈까요? 아니. 아! 죽는 거에 맞춰서 BGM 나오는 거 봐. 자, 두 번째. 전 안 된다. 저 뭐 스피드인가 그게 아이템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없으면 어쩌겠습니까? 저 위에 뭐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그렇네요, 있네요. 아까 밑으로 그 내려가라는 표시가 있지 않았을까? 분명히 내가 봤는데. 시부라. 그게 떨어지란 소리인 줄 알았는데 떨어지란 소리가 아니었나 보다. 이 위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? 이렇게 되는구나.
여길 지나가면 못 먹는 거네. 혹시나 뒤에 갔다가 다시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. 이렇게 하면 내려가라는 게 아니라 와 근데 어떻게 이런 걸 찾으라는 걸까? 안 그래요? 여기도 뭔가 있을까 해서 와봤더니 뭔가 있네. 근데 뭐 상자는 아니었고 감옥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방금 뭐 소리 났잖아 그죠? 처음부터예요? 저는 아까 먹었고 한번 연 케이지는 새로 할 필요 없습니다. 생명을 얻기 위해 생명을 버려야 하는 그런 스테이지입니다. 어이씨 깜짝이야.
이 위에 뭐 있을 거예요. 그렇네. 지금 저기 케이지 하나가 대놓고 있죠. 저거는 먹기 존나 어려울 거다. 그런 의미입니다. 4개. 이건 뭐 어떻게 지나가라는 거임? 이건 아까 갔었으니까 지금 다시 갈 필요는 없는데 진가면은 피 먹을 수 있겠죠. 피 먹고 치고. 이렇게 하는 거구나. 너무 어떻게 처먹으라는 건지도 모르겠다. 우와.
세상 이걸 설마 이렇게 해서 이걸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치라는 거야. 세상에 안 넘어가길 잘했네. 저쪽에 뭔가 있다. 뭔가 있는데 어떻게 저리로 가는 건지 모르겠다. 처음부터로구나. 왼쪽 그런데 세이브 포인트 너무 멀잖아요. 없나 아예?
위에 건 다 쏘고 오죠? 이렇게 되면은 여긴 작아서 저걸 못 먹는단 말이야. 근데 주변에 요정이 또 없네? 분명히 저쪽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여기 이쪽으로 못 가게 됐을까요? 분명히 왼쪽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. 분명히 뭔가 있거나 아니면 뭐 보너스가 있거나 케이지가 있거나 그렇겠죠. 여기 마법사 모자 이 새끼가 아니라 그 요정인가 걔가 있어야 되는데. 여전히 저쪽엔 아무것도 없고요. 이해는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다 일단 계속 진행하면 해보죠. 왜? 얘 좀 잘하는 게 재미없니? 어? 소형으로는 지나갈 수 있는 곳이 없다.
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 망했단 말이지. 망했단 말이지. 망했단 말이야. 다시 해야 된다는, 다시 해야 된다는 거고. 잘 모르겠어 저는. 왜 이렇게 된지.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. 뭔가 이건 아까 했잖아 그죠? 여기를 큰 상태로 지나올 수 있을까? 큰 상태로 지나오려고 그러면 피가 있어야 될 것 같아. 피를 먹고 나서 오면은 가능할 것 같긴 한데. 머리를 좀 굴려봅시다. 근데 이렇게 맞으면서라도 통과해라 그런 구간이 있을까? 편법이 아니고서는 그런 게 없지 싶은데 이상하네요. 이씨 깜짝이야. 보너스 하나 주네요. 한 3명 죽었는데 그거 잘했다고 보너스 하나 주는 것 봐. 집새끼들. 대형 레미안이면 이제 요 사기꾼 새끼도 보너스 스테이지를 주고요. 그냥 이건 한번 해보는 거야. 생명 하나.
저 지역을 통과하려고 그럼 다시 돌고 작게 소용화에 쏠 수밖에 없어요. 맥구성이 되게 지저분하네요. 되게 지저분하네. 일단 피는 먹어야 되니까 피 먹고 합시다. 저쪽에 뭐 있지 않을까? 아 됐다 뭐 나중에 오지 마. 아우 지금은 골치 아파 못하겠다. 골 때립니다. 뭔데 이건 또 보스가 씨발 왜 지금 나와요? 첫 판인데
저건 또 어떻게 잡아? 저건 또 어떻게 잡을까? 와 이씨발 저건 또 뭐야. 나체랑 하나밖에 없네. 싸가지 없는 놈들아. 그냥 씨발 그 저 궁평이부터 하게 해주지. 뭐예요 도대체? 생명 모아놓은 거 다 날리고 있네 지금. 방금 왜 내가 못 때렸죠?
저것도 뭐야? 조방 남았네. 패턴 자체는 되게 단순한데. 한번 실수하면 또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. 악랄함이, 그 중압감이 좀 힘드네요. 아, 코 간지럽다. 코 간지럽다. 코 간지럽다고 씨발. 자, 깼고요. 그래서 이레이저 플레이는 제가 앞쪽 가서 피 좀 얻어오겠습니다. 무서워서 생명을 잃는 게 무서워서. 이렇게 되면 그냥 저장이 되나? 아니면은 저장이 안 되나? 조금 깨야 되나? 아, 꼭 저장할 필요는 없군요. 꼭 깰 필요는 없네. 그죠? 이레이저 플레인의 그 입에는 한 개가 모자라거든요. 요거 지금 해결하고 갈게요. 공략 좀 보고 갈게요. 첫 번째 판에서는 케이지가 두 개요. 그 두 개 중에 한 개를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를 모르겠네. 기억이 잘 안 나요. 먹고 싶은데.
지랄을 한다 지랄을. 이제 69%야 69%. 이제 게임의 3분의 2 5분의 3쯤 온 거야. 5분의 3 5분의 3 4분의 3 아니면 5분의 3. 일단 요걸 먹으면 아까 여기 하나 나왔었죠 그죠? 이건 내가 먹었었고 먹으면 저기 생명이 안 생기는데 저까지 살아가야 생명을 먹지. 보는 거 맞아. 아까도 졌어. 죽어서 많이 고생했잖아, 그지? 그러면은 저기를 다시 안 올려. 그러면 지금 저 위에 그냥 저거 열지 맙시다. 내가 어차피 자꾸 여기서 죽어서 저까지 가는 시간이 아깝습니다. 정말 살아의 생명의 의미가 있지. 저기도 어렵긴 하죠. 원래 아까 저걸 먹었으면 여기 생명이 있어야 될 거예요.
안해 안해 안해. 다시 합시다. 다시. 아니 그래도 치워 본전은 쳐야 될 거 아니야. 생명 저거 구하는 것도 다 노가다인데. 살았군요. 저거를 먹으려 그러면요. 근데 정황상 보니까 저거를 먹어야 여기 케이지가 생기는 것 같아. 그게 그 제가 안 먹은 케이지 같거든요. 저걸 먹으려 그러면은 지금 주먹 날리는 속도가 이게 안 되잖아. 주먹으로 주워야 되는데 저게 안 된단 말이야. 이 말은 아 이렇게 짜증나는데 아 씨발 지금 가지가지하네요 정말. 꼭 깨야지 이걸 지나갈 수 있도록 밖에 안 그 황금 주먹 말고 그 S라는 글자가 새겨진 이제 하얀 주먹이 있어요. 빛나는 거. 그게 주먹 날리는 속도를 올려주거든요. 저 위에 가서 그걸 먹고 가야겠어요. 안 그러면 저걸 못 갈 것 같네. 이어서 떨어져 죽으면 되게 허무하겠다. 여기서 어쨌건 살아서 저까지 가야 돼.
자, 저 세이브는 일부러 안 해요. 자, 그러면 여기 아마 트리거가 들어가서 아니네. 결국 저거 아니었구나. 하... 다음 판에 있나 봅니다. 공약 좀 보고 올게요. 두 번째 반도 그냥 깨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얻은 것들이네요, 전부 다. 얘들이 얘가 먹는 걸 보니까. 이건 내가 아까 먹었었죠? 여기 있는 것도 내가 먹었었고. 저 새끼 저거 해적이었구나. 저기 두 번째 판이었고. 자, 저는 다시 공략을 좀 봅니다.
I'm waiting. 알고 있거든. 아니, 찾았다. 세상에. 저기 왔다니. 진짜 말도 안 되는 곳이 있네. 높아심 때문에 확인해 보는 거예요. 원래 여기 하나 있잖아, 그치? 이건 내가 저번에 먹었었고. 건너갈 때 힘든데. 일단 저 아래쪽은 아니고요.
이게 마지막이야. 혹시나 해서 내가 여길 안 넘어갔 혹시나 했는데 여기 그 아까 생명력이 없어가지고 안 넘어갔었거든요. 근데 그게 여기였어. 혹시나 했는데. 자, 이게 이레이저 플레인즈입니다. 이레이저 플레인즈. 자, 그 다음에 그 다음 걸 가야 되는데 일단 영상을 끊죠. 1시간 18분 걸렸네요 이게.